내가 싸우고 싶은 곳으로 간다. 아록스님, 함께하겠습니다. 어디 가는 거냐? 자리를 지켜. 흥! Thank you.
마지막 기회다. 헬시드. 이대로 없애지 마. 선구와 지크. 이제 아니야. 제르미나, 헬시드를 잘 입거라, 지크. 어째서? 그렇게 많은 죽음과 희생 끝에 결국 인류는 어둠 전쟁에서 승리했지. 그러나 브리카 대륙을 뒤덮은 그림자는 단 한 번도 사라진 적 없었어. 지크프리드 엘레이드. 전쟁이 끝나자 그의 이름은 놀라울 정도로 빨리 지워졌네. 왕좌에 오른 아이소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되기라도 한 듯 탐욕스러워졌지. 타락, 부패, 그리고 혼돈. 대균열로부터 흘러들어온 어둠의 씨앗은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 곁에 뿌리 내렸어. 그 사이 데모니아는 균열 너머에서 재앙의 날을 갈망하고 있었네. 하지만 그렇다고 희망이 없는 것도 아니야. 전에도 우리를 뭐라고 부르는지 알겠지. 희망의 다른 이름. 그래, 바로 볼란트라니. 저 녀석이야. 시우자, 언제나 그랬듯이 말이야.
괜찮아? 아드리아에 이런 녀석이 다 있네. 돌연변이 괴물 얘기는 들은 적 없는데. 여긴 균열도 없잖아. 에이, 됐어. 너무 고민하지 말자. 일단 문제는 해결했잖아.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주자고. 시테델 그로마에 도착했어. 둘러보고 싶은 곳이 많지만 먼저 약속 장소부터 가볼까? 블란트가 나는 분의 술사지. 오색 결정으로 부활할 수 있... 그래! 나는 분의 술... 에시르시아! 당신들 너무 늦었어요. 이쪽도 게으름 피우고 있던 거 아니거든요, 에시. 괴물 같은 건 아무래도 좋아요. 그만한 괴물이 있었으니 당연히 있었겠죠. 난 지금 균열을 직접 목격했는데. 직접 보지는... 당신 생각을 듣고 싶군요. 균열도 없었는데. 일단 당신 말을 믿기로 하고 자세한 의뢰 내용은 볼란트... 직접 설명할 시간도 없을 만큼 바쁜 모양이네. 어디 얼마나 대단한 일을 맡겼는지 알아보자고.
갑자기 볼란트. 잠깐 나 좀 보지. 으로 말하자면 분해술사 네 무기가 내가 참 한번 와보세요. 볼란트의 도시로 유명한 뭐 제가 그렇게 치타들 최고의 대장자 어서와. 그렇지 않아, 넨소피아. 볼란트 협회 본부로부터 당신 얘기 많이 들었어. 의뢰인이 당신한테, 고블린한테 약탈당한, 그러니 조심해 덧붙여서 다른 볼란트가 조사에 동행할 거야. 본부의 지시니까 혼자 행동하겠다고는 하지 마.
그만큼 협회가 이번 일에 주의를 기울... 모르니까 치유사를 만나고 가자. 치유가 치유를 받으면 뭔가 아, 볼란트님! 제기... 안녕하세요! 저는 시타델 그루마의 웨이포인트를 등록해둔 장소에... 볼란트님, 쿤디씨입니다. 쿤디씨가 밀농장의 마력... 세상에, 애들이 굶고 있다고요? 아니요. 제가 저리... 저기, 일단 진정 좀... 그래도 정 불안하면... 다음에는 쿤디시라. 서로 관련이 있을까? 어쨌든 아드리아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 분명해. 일단 마력 탐지기를 멈추고 쿤디시를 처리하자. 지금은 잠잠해져. 도와달란 사람이 많네. 우리도 바쁜데 말이야.
위험합니다. 잠깐 고블린의 관 어딘가 균열은 녀석들 아마튼 숲으로 뭐야 대체 무슨 일이지? 어서 가보자.
이상 들었어? 서둘러야겠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거야? 세상에, 야영지가 엉망진창이잖아. 아!
볼란트를 여기서 만나게 될 놈들은 구호가 주 임무인 균열을 보진 못 얼마 전 그 주변에 잠깐! 협회에서 보낸 볼란트가 도착했어! 적절한 때에 출발하기 전 이만하면 이전에 이 모든 게 균열 먼저 야영지의 웨이포인트부터 등록하자. 등록하는 법 기억나지? 발자국이 있어. 어서 살펴보자. 기사단장이 말한 굉음과 관계 있을지도 모르. 엄청 크고 묵직한 발자국이야. 꼭 거인의 발자국 같아. 발자국이 동굴 안으로 이어지고 있어. 따라가보자. 발자국이 여기서 끊겼어. 이 돌무더기는 올해 처음 보는 마법진이 그려져 있는데. 여기랑 뒤는 미쳐서 고블린이야? 작은 보람터니까 공격을 맺으면 우리는 불카포니께 죽는다. 작은 코라라고 했지? 이 녀석들 무슨 짓을 꾸미는 거야? 애를 둘러싸고 있어. 안 돼!
출구가 보여! 멈춰! 처음 보는 얼굴이군. 그 애는 우리 퍼포마을 아이다. 당장 떨어져! 잠깐! 넌 누구지? 그건 우리가 할 말이야! 너희들 대체 뭐야? 이쪽은 볼란트야. 의뢰를 해결하러 왔다가 얘를 발견했을 뿐이라고! 고블린한테 잡혀있던 걸 구했는데 너무하잖아! 마야님, 이럴 시간 없어요! 고블린이 곧 올 거예요! 우리 나티를 집으로 돌려보내려는 거야. 아티만 넘겨준다면 너희를 해치지 않겠어. 분위기가 안 좋아. 일단 시키는 대로 하자. 저 아티라 당연하지. 기사 그런데 생각...